오늘 4차 산업, 뭐, 이 많이 듣는 이야기죠. 4차 산업의 시장이 전 세계가 여러 가지 새로 형성되는, 물론 지금 이제 코로나, 뭐 이것도 하나의 산업화로 연결을 하려고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새로 터지는 시장, 뭐 10년 단위로 우리가 1900년도 초, 2000년도 초, 2010년 스마트 시대, 2020년도로 가면서 구글이 시작된 2000년도의 초고속망 인터넷 시대, 2010년도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새로운 이제 폰 시대, 그 2020년 어떠한 산업들이 이제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러 이 산업 발전 방향으로 4차 산업이라는 단어를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1900년대, 1990년대 초부터 이 벤처 영세대, 이제 메디슨 시작하고 그럴 때에 뭐 작게 회사를 다림이라는 걸 출발을 해서 이 과정을 30년간 지켜오면서 그동안 겪었던 여러 가지 내용과 지금 새로운 이 시대를 맞이하는 또 많은 젊은 분들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우리 정부, 특히 연구소, 교육기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보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바뀐 세상, 바뀌지 않는 교육, 바뀌지 않는 헬스, 바뀌지 않는 관광 이런 걸 했는데 이 얘기는 제가 볼때 사람들이 교육 받아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자 이런 세상으로 변해가는 이 4차 산업 2000년대 들어선 급격한 산업의 변화에 있어서 저는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이 현장에 갈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담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4차 산업이라는 것이 1, 2차, 특히 2차, 3차 산업을 거치는 그 2차 세계대전, 1800년도, 1900년도 이걸 오면서 사실 산업혁명 이후에 그 미국, 영국, 독일, 소련, 일본 이런 데들이 이제 주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정말 목숨을 건 전쟁에서 자기 동포들이 죽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애국심과 거기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했던 이제 그러한 시대의 이 소위 그 강대국들이 불행히도 전쟁한 데들이 다 강대국이 됐는데 이때 그 전략 기술, 첨단 무기가 산업으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이제 세상을 발전시키는데 가속을 시킨 것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 이제 4차 산업에 접어들면서 1900년도, 90년도, 2000년 접어들면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과 중국이 대두되는데 뭐 중국은 뭐전 세계 공장화로 출발하면서 그 힘으로 정말 많은 인력들을 이제 투입해서 개발하고 이런 내용도 시작됐는데 이두 나라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같은 이스라엘. 뭐 이스라엘은 거의 뭐 어떻게 보면은 사회주의,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 이런 정말 그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희생을 스스로가 각오하면서 가는 그런 강한 애국심들과 종교심과 이것이 돼 있었고 또 이제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중국도 다소 그런 게 있죠. 당. 우리는 잊고 있지만 중국은 공산주의 사상으로 상당한 철학적 이 교육이 돼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뭐 저보다는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이두 나라 중에서 특별히 그 이스라엘은 사실 그 구소련이 붕괴될 때 그러니까 이제 1990년도에서 93년입니다. 저도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러시아에 이제 돈을 많이 빌려줘가지고 첨단 기술 가져가라 해서 한번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인연이 돼서 많은 러시아 기술자들을 활용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때 그 기술자만 5만 7천 명, 우리가 그 카이스트를 만들어서 연간 뭐한 과당 30명씩 10개과 뭐 300명, 500명을 양성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카이스트라는 그동안에 이제 당시 제가 그 과학원 8기니까 83년, 73년도, 84년도에 이게 설립이 된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산업체 첨단을 좀 하자, 그 교육을 빨리 시켜서 뽑아내자, 특수 인력들을 해서 한국에라도 하자 이럴 때에 그
기술을 교육하려고 하는 바닥에서 정말 설계 도면을 잘못 그리는 한국의 그 산업체들에게 첨단 기술을 유입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우수한 박사들을 이제 카이스트에 영입해서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이 러시아는 그때 1990년도에 이미 최첨단 기술진, 러시아 안에 있던 5만 7천 명의 기술 인력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그 인력들이 당시, 그러니까 1900년도 초까지 있었던 미국과 러시아의 그 무기 경쟁 또는 최첨단 기술의 핵심 역할을 하던 사람이 왔었고, 저도 그때 그 러시아 파견을 해서 이제 그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 또 세인트피터스부르크, 지금 이게 바뀌었지만은 또이 톰스크, 노벨스베스크, 블라디보스토, 여기에 정말 많은 연구소들을 다니면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정말 러시아가 미국과 대등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 기술들이 정말 너무나 산재해 있었다. 또 정치적으로 이것을 통제하지 않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그 사람들을 돈안 주고 인력을 흡수한 것입니다. 그 인력들이 예루살렘에는 러시아 말 반을 쓰는 그 모든 공문서가 러시아어가 같이 있었던, 캐나다에 가면 왜 불어하고 영어가 있지? 그런 나라로 이스라엘이 되었고, 제가 이제 버추얼 스튜디오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이런 기술들도 그때 그 이스라엘에 있는 오라드 비졸티라는 회사도 러시아 기술자들, 저도 사실은 러시아 톰스크라는 데 노벨스피스 연구소를 두고 만드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 나누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는 5만 7천 명, 10만 명, 카이스트가 연간 한 4, 500명을 배출할 때 러시아는 5만 7천 명의 최첨단, 웰트레인된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오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시작을 해서 첨단 기술을 응용하면서 산업과 돈과 벤처가 들어가면서 예루살렘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몇명안 되는 박사들을 영입해서 카이스트와 연구소, 대덕단지를 만들어서 갔습니다. 두개큰 기관, 키스트 카이스트 연구소와 또 대덕단지에 있는 그거를 통해서 정말 박 대통령의 산업화를 위한 인력 풀링을 시키기 위한 전략이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 한 20년 이후, 20년간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실제 그런 그 엔지니어의 꿈, 과학자의 꿈이라는 것이 현실이 되고 보니, 잘한 사람이 공장장 정도 되고 사회적으로 어렵게 살더라. 아파트 하나도 못 사고 사는 그 엔지니어들 삶, 울산에서 열심히 평생을 밤새고 일하고 현대에서 일하고 대우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리타이어할 때 정말 그렇게 의사나 변호사나 판사들처럼 성공, 익스트림리 성공한 데가 많았죠. 이제 의사 변호사든 당시엔 더 적었으니까. 그런 사회적인 시각에서 이공계 기피 현상이 생기면서 우리는 20년간 정말 한국의 기술 인력에 대한 그 의식과 인식과 사회적인 눈이 차가웠던 것이 사실이고, 그 결과는 이공계 대학 기피 현상으로 나오고, 이공계를 다니는 학생조차도 이 패자, 아니 나는 저 재수해서 저 대학 치대라도 갔어야 되지 않을까, 의대라도 다시 한번 가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학벌보다는 학과에 집중이 되는, 그래서 이제 여러 과에 몰리고 이공계는 들어온 사람조차도 이렇게 서러운,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것이 됐다는, 이 소위 패자 이공계 기술 인력이 사회적인 현실이 된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수능 시험이다, 학교 성적이다, 예비고사 점수다, 이런 것의 그 관문은 사실 예술이나 기술과 같이 이끼 있는 인력 양성을, 끼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데 부족하니까 이제 여러 특수한 방식으로 인력을 뽑으려고도 하고 많은 노력이 있지만, 사실 그것이 성공적으로 되지 못하고 결정적으로 이 이공계 기피 현상은 실력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 부모님이 생각하는 거, 학생들의 자기 자녀의 미래를 볼때
이제 이렇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 좋은 대학을 가도 패자, 나쁜 대학을 가서 또 패자, 뭐 사회적으로 볼 때 그런 인식 이런 것들로 사실은 눈물 나는 이공계 엔지니어의 삶이 됐던 것이 제가 볼 때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한 현상은 이제 연구 인력의 현주소, 사실 그 애트리 뭐 카이스트 국방과 연구소 이런 데에 30년 전에 연구 인력들은 최첨단 인력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또 갈 수밖에 없었고 했는데, 그때 이제 애트리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한 그 전자교환기랄지 뭐몇 가지의 정말 우리나라 산업을 끌고 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키스트도 마찬가지고, 또 과거에 나온 학생들도 뭐 분의 겨운 대우를 뭐 받아가면서 교수도 되고 산업체 가도 거의 뭐 이사급으로 가고, 저희 때만 해도 상당히 뭐 저희 때 이미 이제 약간 무너지고 시작했지만은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엔지니어의 희망과 프라우드가 있던 곳이 그동안 20년 동안 우리는 어떤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가, 이것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고, 그런 인력들이 배출되지 않는 나라가 사실은 됐다. 뭐 다는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 일부 그렇게 우수한 사람 물론 있죠. 그러나 대다수는 그런 나라가 됐고, 그런 인력들이 연구소에 가서 4차 산업 혁신의 대덕단지의 역할이 이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저는 참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한국에 있는 산업체들, 대기업을 포함해서 작은 기업들이 과연 그렇게 대덕단지를 쳐다보는 곳이 몇 곳이 있을까? 정부에서는 참그 안이한 기대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구단지의 현주소는 대덕연구단지를 포함한 산하연구소들, 정부 산하연구소들이 첫 번째는 경쟁력 인력을 수급받는 대학에서 또 경쟁력인 산업체 요구를 들어왔던 연구소가 되지 못하는 대덕단지의 깊은 삭속뭐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두 가지 악순환, 좋은 인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첨단, 나라의 과학을 최고의 첨단 연구 실적을 가져하라는데, 사실 저도 뭐 기술 이전 받아봤습니다. 여러 연구소랑 하면서 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기술 이전을 받으면은 명예상 이렇게 해주는 것이지 쓸수 없었습니다. 뭐 솔직히 저뿐만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술 이전 안 해도 됩니다. 그거 되지 않습니다. 기술이라는 건 사람인데, 사람이 오지 않고 기술 배워가라. 제가 러시아 갈 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러시아 기술 오픈했었습니다. 그때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 기술은 소화를 할수 있는 인력이 있을 때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정말 제가 동문서준 뛰어다닌 적이 있는데, 연구단지에서 첨단 기술을 이전할 때그 기술을 이전받을 회사들의 실력이 덜 되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그 기술이 산업적 경쟁력을 가진 것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방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뭐 형식적 기술 이전은 많이 됐지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제가 이 포인터가 지금 너무 두껍기 때문에 좀 가볍게 하고 색상도 조금 바꾸겠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그 삼성 현대, 그동안 이제 90년도 2000년대를 넘어서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유도했던 산업의 구조는 지금 이제 자본이 많이 들어가서 하는 3차 산업, 또 3.5차 산업들, 반도체, 뭐 이런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 이런 것이지, 이 소위 그 첨단 4차 산업의 부분은 아직 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거에 산업의 의존도가 돼서 아직도 조선업과 아직도 뭐 자동차, 반도체 이런 거로 가고 있는데, 이 얘기는 오래 들은 얘기들 아닙니까? 그런 산업이 돼 있고, 지금 과연 우리나라 연구소와 교육기관이 그런 4차 산업의 역량을 선도할 수 있는 인력들을 수급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은 다들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 박정희 대통령 생각처럼 지금 4차 산업을, 과거 우리나라의 이제 그 과학 입국, 뭐 산업, 그때야 뭐 GNP가 천불도 안 되는 데서 이제
뭐 지금 2만 불, 3만 불을 바라보는 거를 성장했지만 이제 그 다음 전략을 가기 위한 이 4차 산업의 방대한 산업 시장에 한국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도 많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또 창업 많이 해서 우리 하자 하는데 사실 참 제가 이 벤처 0세대가 됐는데 이 0세대 뭐 1세대 이렇게 초기 그 창업한 사람들이 물론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은 신용불량자 된 사람이 많습니다.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겨우 월급 주고 이렇게 먹고 사는 게 돼도 그냥 감사하고 있지만은 기술을 가지고 자본 없이 시장에 가서 그것을 한다.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어디서 신출 귀몰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공부 들어보면 잘했습니다. 뭐 어디에서 이렇게 못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고 우리 뭐 카이스트 졸업생들도 동기생들도 연세대학교 동기생들도 아마 제가 공부 못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보면은 아마 저를 시샘에서 하지 그렇게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고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그 암투라고 그럴까 이런 거로 검찰 조사도 받고 또 무죄가 나올 때까지 법적으로 또 디펜스 하면서 다시는 이런 거안 하겠다고 이 산업계를 떠나기도 해봤고 또뭐 첨단 기술을 시뮬레이터라고 만들고 스포츠를 하고 나니까 무슨 뭐 제가 그것을 횡령했다 사기했다 또 이렇게 그 전략적 그 수사에 해서 뭐 스포츠 공단 뭐 박근혜 대통령 말년에 공단 수사 이런 거에 정부 돈 받았다고 수사 받아가지고 공단에서 받았다고 고생하고 또 그래서 정말 어렵게 다시 또 하고 있는 정말 힘든 우리나라의 현실. 저는 그런 게다 우리의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그 속에서 지금 다시 하다 보니까 인력이 없고 시장이 부족하고 또뭐 이게 복잡합니다. 이런 것에서 저는 국가적으로 볼때제 경험 뭐 저야 이제 뭐 이렇게 조금 사업하면 되는 거고 예, 새로 시작하는 한국 산업을 위해서 기술 인력 양성에 한번 이렇게 하면 좋겠다. 또 연구소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애트리에 이제 그 소장님도 만나서 여러 얘기도 들어보고 또 과학기술원 교수님들이나 또 총장님도 만나서 얘기하고 또 우리나라가 산업 예술 쪽으로 많이 앞서가게 어떻게 보면 하버드 같은 학교가 한국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한류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는 이 변화에서 이 이공계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전략 이런 걸 했습니다. 여러분 카이스트가 있어서 옛날 2, 30년 전에 뭐 용기도 주고 우수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또뭐 애트리 같은 데가 있고 킴이 있고 키스트가 있어가지고 참 창원의 산업체들에도 도움을 주고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뭐 SM이다 뭐 YG다 뭐 여러 그 정말 그 뛰어난 교육 기관이 있으면서 케이팝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 전략 또 스트래티지 그것을 정확히 던져줘서 학생들이 뛰어가게 되면 우리는 우수한 사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된다. 이런 것이 우리 국민의 믿음 아닙니까? 일본 사람을 봐도 우리가 더난 것처럼 모든 국민에게 생각하고 중국 사람을 봐도 우리가 더날것 같은 생각이 있고 정말 이 무서운 한민족들이 이끼 있는 인력을 만들어낸다면 우리 케이팝처럼 그냥 공부 안 해도 열심히 노력해서 뭐 YG의 이제 회장님 같은 경우도 저희 가족의 친척이 되는데 공부 안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형님이 뭐 많이 혼내켰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뭐다 했는데 지금 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끼 있는 걸 열심히 하는 엔지니어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인력들이 지금 학과, 학벌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는 수영선수가 야구장에 가 있는 격의 학생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회적 눈을 인식하는 부모와 자신과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재능에 맞는 걸 가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끼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젊은이들, 뭐 나이가 드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교육의 문을 열어서 한번 인생에 재기를 할수 있는 이 버추얼 카이스트, 과거의 카이스트가 있었다면 이제 스마트 카이스트 같은 걸 한번 만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그 언택트 강의 시대가 된 바에는
강의도 학교도 전부 이렇게 오픈해서 이제 실력되는 사람 뽑는 카이스트, 그런 사람을 카이스트에 입학하지 않아도 카이스트에 입학하는 거를 이제 해서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카이스트 총장님에게 또 우리 함께 얘기를 하면서 한번 조그맣게 해보자, 이렇게 총장님 의견도 듣고 지금 협의도 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저 끼가 있는데 불행히도 학벌이 어떻다, 또 끼가 있는데 다른 과를 간 사람도 이 창업의 기회를 도전할 수 있는, 혹은 중소기업에 와서 살려내서 우리가 세계시장에, 한국의 산업이 아니라 전세계시장에 정말 지금 하나를 만들면 수만 개로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카이스트를 만들어서 패자 인식에 상관없이 정정당당한 실력을 키워서 평가받고 카이스트 학생처럼 객관적인 평가를 카이스트 해줘서 그 사람들은 카이스트 총장님이, 카이스트 교수님이 보장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재기의 교육. 어차피 이러닝으로 하고, 어차피 그렇다면 뭐 대학을 못 가두고 가구를 떠나서 대학이 나오는 것이 사회 중요한 거니, 실력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러한 이제 그 카이스트 수준의 학생 평가를 카이스트가 언택트 강의, 카이스트 교실을 완전히 오픈해서 강의를 하고, 지금 제가 하는 이런 방식 기술 같은 걸로 선생님들이 정말 좋은 지식들, 뭐 강의로 실력이 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길을 열어주고 공부한 사람을 정확히 평가해서 사회에서 인정되는 그런 사람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을 지금 카이스트 입학생 정원제에 묶여있는 이 지금 방식의 교육을 떠나서 아무나, 평생교육원 같은 개념이죠, 와서 교육받는데, 중요한 거는 카이스트 브랜드로 여러분도 이제 카이스트 수준의 사람입니다, 이거 도장을 찍어주면 공정하게 사회적 인정받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저희 회사 같은 데 오면 당장 뽑겠습니다. 그런 엔지니어들로 교육이 철저하게 무장되어서 이제 전쟁터로 나가는, 그래서 정말 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와서 자신만만한 대학 기술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도 가는 그러한 것이 수급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 또 우리나라의 이제 지금 현재 연구 인력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 대덕연구단지에 매일 그 국회의원들 얘기하시면서 이 대덕단지에서 만든 기술을 가지고 한국을 선도하고, 아름다운 얘기죠. 연구단지에서 만든 첨단 기술을 산업체에 같이 해서 한국의 산업을 올리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이지만, 우리는 그 지금 연구단지 인력이 누가 들어와서 어떤 연구를 했는가를 보면은 사실상 이미 그 답은 기업체들이 알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나오는 연구 결과를 가지고 사업화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몇 개는 있겠지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연구소에서 연구 결과 내서 그거 갖다 써라 하든,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얘기랑 달리 연구소에서 나온 걸 업체가 생산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 기업체들이 자기 연구소를 만들게 했지 않습니까? 기업체는 지금 막 숨이 넘어가는 전쟁터에 싸우면서 연구를 하는 것이고, 대덕단지는 참 미래 산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대덕단지에서 나오는 연구 결과가 그러하다면, 또 그 인력들이 지금 국제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다 알고 있다면,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나마 그 인력 정도의 수준들이 기업체에는 너무나 오지 않기 때문에, 그만한 사람을 뽑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우리가 그 산업, PBX 산업 이런 것들을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처럼 이제 기업체에 와서 그분들이 같이 일을 해주고, 거기에 부족한 거를 다시 대덕 그 본사 센터 연구소에 가서 협의하고 디스커션해서 잘하는 인력풀을 거기다 두고 다른 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기업체의 아쉬운 데를 개발해주는,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으로 기업체에서 배우기도 하고 또 기업체에 가르치기도 하는, 이제 같은 레벨에서의 공동배를 만들어 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뭐 첨단 연구 안 해도 됩니다. 첨단 연구 매일 해서 잘 쓰지도 않고 결과 매일 성공이지만 뭐 어떤 그게 있습니까? 그거 제가 볼 때 별로, 제가 30년 동안 연구소 직원들도 다니고 했지만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 연구 인력들을 대폭 증폭해서 뽑아가지고 한 만 명씩 뽑아가지고
거기서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거기를 인력들을 산업체 지원해서 지금 우리 같은 데에 정말 대학생 하나 뽑기 어렵습니다. 우선 이 어느 정도 수준 되는 학생들은 뭐 실력이 있든 없든 간에 자질이 있는 학생들은 대기업이다 이런 데 수준에 맞춰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미 대기업의 급여와 이 중소기업 급여는 맞추기가 어려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을 조금씩 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또 대기업이 돈 많이 줍니까? 기술이 있다고 해도 허박하게 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서바이벌하는 기업체를 지원하는 인력은 정부에서 지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돈 줘서 그 기업체 대기업 중소기업 차액 정도 줘서 중소기업 살리게 하고 중소기업 돈 벌어서 나중에 세금으로 많이 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연구소에 그 돈을 줘서 연구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기업체 연구에다가 투입시켜서 그 인력들을 함께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 모르는 걸 같이 디스커션할 수 있는 애트리 중간에 이제 핵심 인력들이 있어가지고 인력 풀제를 하게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이 IP 풀제입니다. 그리고 애트리 직원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애트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이제 IT 쪽에 그래도 가장 가까운 연구소가 애트리니까 거기에서 산업단지 핵심 인력들이 그 토론하고 디스커션을 기업체 가서 배우고 하면서 보안만 잘 유지해주면 충분히 우리가 산업체에 필요한 인력들로 연구소를 활성화할 수 있다. 정말 서로 요청하는 연구소 사람도 요청하는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실무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 그리고 거기서 연구하는 것이 정말 앞으로 4차 산업과 연결되는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됐을 때 지금처럼 방대한 예산이 인력으로 또 연구비로 지원돼서 그 실적을 지금 매일 비판하는 그런 국회에서 뭐 컴플레인하는 그런 것으로 탈피될 수 있다. 그래서 대덕단지의 국제경쟁력이 바로 생기는 연구가 될 것에 대한 기대를 조금 뒤로 미루고 정부의 기대에 대덕이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 기술 이전에서 산업화시키겠다는 생각을 좀 뒤로 미루고 이 중소벤처기업 그 기피로 대기업 가려고 하니까요. 뭐 실력이 있든 없든 그나마도 그런 자질 있는 사람 데려와 쓸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에 수급될 수 있는 중간 매체를 연구소들이 담당해 줬으면 하는 것이 연구소도 살고 기업체도 살 수 있고 이러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략은 기업별 연구인력 부재 방금 말씀드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긴급 연구인력 수혈에 되기 때문에 당장 현재의 그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애트리는 정부 연구소의 4차 산업 연구개발 능력을 하라 이렇게 하지만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첨단의 연구소들이 뭐 프라운호프만이나 이런 독일같이 막 기업체와 긴밀하게 연구를 하고 정말 세계 첨단의 기술을 2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오던 나라에서 하는 거 하고 지금 그나마 산업 발전이 겨우 발돋움하고 올라가면서 연구, 인력, 교육이 다 어느 정도 어려워진 나라에서 그 기업체에 가는 인력들조차 가기 어려운 나라에서 그런 인력들을 가진 첨단 산업을 만들어낸다. 이스라엘처럼 정말 5만 7천 명, 6만 명 이상의 최첨단 기반 기술이 된 러시아 엔지니어들을 뽑아서 교육 없이 진입할 수 있는 것이 있는 나라와 우리처럼 바닥부터 가면서 그런 나라랑 경쟁할 걸 기대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서 가야 될 때가 됐다.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술 인력들이 현장에 배우게 됩니다. 기업체가 지금 절대 연구소보다 떨어지지 않는 그렇게 해왔던 것들을 같이 지원해서 거기다가 영향을 제공해서 또 그 연구원도 실력이 배양되고 그 사람들이 애트리에 가서 혹은 키스트에 가서 다시 그 대덕단지 핵심 인력으로 아주 정말 첨단 연구를 해야 되는 거는 기업체가 밀어서 그거 좀 정부에서 해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시오. 이렇게 되는 선순환 관계로 되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것이다. 이런 것이 저의 경험, 30년 경험을 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창업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정부에서 각 테크노파크에서 업체들을 동원해가지고 산업체를 해라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공 사례, K-pop 노래 이런 것들의 그 역사, 20, 30년 동안 그것의 시장을 보고 철저하게 어떻게 교육을 시키면 된다라는 놀라운 한국의 새로운 교육기관, SM 엔터테인먼트, 뭐저 자세히는 모르지만 YG 같은 데들이 했던 노력은 우리의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을 간 것입니다. 기술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 기본기를 단단히 해야 현장에 나가는데, 저는 우금치 생각이 납니다. 그 정말 뛰어난 우리 전술가였던 이 동학혁명 전사들이 무기 하나를 잘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애국심을 가지고 민주주의적인 그 정말 양심의 그 울분을 잡지 못해서 이 일본군과 싸우면서 그냥 목숨 하나를 던져버리는, 그러나 무참히 정말 2, 3만 명이 목숨을 잃는 그러한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기가 없는 나라,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연구소도 학교도 다 지금 피폐해져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고서 겸손하게 차분차분히 들어가서 적을 피해가면서 서서히 진지를 구축하고 하나 한 나라를 가야 됩니다. 무조건 창업하고 무조건 시장 나가고 무조건 가서 얼마나 많은 실용 불량자와 자금과 예산을 낭비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손자병법에도 나를 알고 적을 알으면 백전백승이라는데, 적은 지금 이스라엘도 미국도 일본도 독일도 다 나름대로의 철저한 자기를 분석해서 과거부터 있던 기술들을 잘 중무장해서 자기가 잘하는 곳에 집중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혁명적으로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거기 따라가서 여기 왔는데, 지금 이 기술을 너무 과신해서 4차 산업까지 세계를 주도하는 것, 몇몇의 성공담을 가지고 가는 것은 이 명량해전,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명량해전에 나가는 이순신은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잡아넣어가지고 고생시키고 나왔더니, 그때 이순신이 그 나라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아주 열척의 배가 있다고 얘기하는 이순신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마지막 전투를 하고 승화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에 성공한 몇 개의 벤처 기업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한 4차 산업의 이순신 같은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교과서에 나오는 무슨 우리가 옛날에 중국군 뭐 살수대첩을 하고 대첩을 일으키고 이순신 장군 이야기, 이런 그런 얘기 저는 듣고 싶지가 잘 않습니다. 그거 해서 또 그런 식의 무리한 전쟁을 해서 정말 신화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국민들이 이 사행심을 갖게 하는, 그리고 그 현장에 가는 그 마지막 목숨을 던지는 장군들의 그 심정을 모르고, 그 사람이 정말 뛰어난 인력, 뛰어나서 물론 뛰어난 거지만 그런 무리한 전략을 기대하지 말고, 우리는 철저히 우리가 우금치에 보내는 우리 동학혁명 전사가 되지 않게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 차분하게 교육과 연구와 현실을 잘 어우러져서 냉정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하는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오늘 짧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애트리 김 박사님도 만나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같은 생각이지만 현실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카이스트 신총장님도 정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면서 여러 복잡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 뜻은 제가 얘기하기 전부터 수십 가지 아이디어를 갖고 계셨을 텐데, 현재 우리의 현실이 여러 가지가 어려운 게 있어서 아마 고민하시는 거 많을 것 같습니다. 그냥 두서없는 얘기지만 대덕단지의 연구 인력과 카이스트의 부활을 위해서는 이제는 이 4차 산업의 소위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방식의 전략을 통해서 박 대통령이 30년, 40년 전에 국가 발전을 위해 생각했던 전략, 대덕과 카이스트, 이제 새로운 4차 산업 시대에 새로운 카이스트의 포지션과 대덕단지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늦게 뭐 두서없는 얘기, 벤처형 세대, 고난과 역경을 거쳐온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호소하는 마음으로, 뭐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만은 그 뜻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마음에서 작은 벤처 기업, 정말 지금 뭐 작은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행복하고 아직도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다는 데서 보람을 느끼고, 더 크든 작든 저에게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밤이 12시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연구실에 혼자, 우선 뭐 정부에서 이제 칼퇴 뭐 50시간, 이거 좋은 생각입니다.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밤을 새야 되고, 나이가 60이 돼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혼자라도 해야 되니까 눈물 나는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쉽게 적군을 생각해서 안 됩니다. 뭐 적이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없지만, 열심히 노력한 나라, 열심히 공부시킨 나라, 열심히 산업체를 해온 나라들의 선진 국가를 우리는 존경하면서, 그들에게 배워가면서 겸허히 우리 자신을 믿고 노력하는 그러한 국가가 될때 우리는 또한 번의 미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뭐 정말 제 격에 넘는 이야기들 들려봤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다. 감사합니다.